도끼봉이라는 표지가 오래돼서 다 부러지고 글씨도 다 찌워지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오래된 소타 리본이 그대로 있고요. 안테나 HB9 CV 안테나 락대에다가 높이 설치했습니다. 빨도 걸고요. 잠시 후에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 여기는 DS3FYA 포터블3 인삼약체육구장 금산 덕기봉입니다. 주파수 145.040 14504에서 수신합니다. 현주파수 이동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DS3FYA 인삼약체육구장 충청남도 금산 덕기봉 수신합니다. 덕기봉 차리 노벤바 029 차리 노벤바 029 558m 카피했습니다. 2시 18분 오기로 가기도 옆에서 구장 다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 센터에 가서 또 다분만 이제 두 국제입니다. DSFIA 포터블 덕기봉의 DS5에 섞여서 감사합니다. 저기는 DS3 OPH입니다. 간신히 들어와요, 간신히. 거의 해도 못할 정도 되네요. 안테나 핀장 한번 맞춰보세요. 만나보시고요. 날씨 추워요.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홈에서 만나요. DS3FIA. 여기는 DS3 OPH입니다. 안전하게 하산하시고요. 73. 제가 오늘 여기 두국하고 무지 ICS 빠져가지고 국도로 올라가다가 덕기봉 살짝 올라갈까 고민했었는데 은이 올라가셨네요. 어떻게 활강장까지는 차로 가셔서 잠깐 그 언덕 올라가셨나요? 아니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셨나요? 신호 5-9이고요. 여기는 금월산 골프 노멤버 002번 오버. DS3FA62 대표였습니다. 예, 형님. 수로봉 같은 경우는 저도 지도상에 그 수로봉 밑에 동네 그 마을 사이 9km에서 끝까지 올라가면 계단 같은 데 하나 나왔습니다. 그 계단에서 한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금방이거든요. 저번에 갔을 때 애먹었습니다. 한참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 앞뒤로 흙산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님 안전하게 사냥하시고요. 또 이렇게 또 명절 끝나고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전 오래간만에 저기 멀리 갔다 왔더니 산 초입에서 허락거렸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맑고 좋네요. 바람도 세게 불지 않고요. 빨리 마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출발해야지 SK소위님하고 또 이렇게 또 교차해서 SK소위 할 수 있어서 발 빠른 의원님이랑 발 맞추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듭니다. 의원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드릴게요. 3FIA A셔런 FP입니다. 예, 신호 엄청 강하게 잘 들어오네요. 여기 두타산 정상이고요. 해발 5m
생각합니다. 소탄 한파는 제가 한쪽 왔네요. 충북 진천에 있는 두타산이고요. 아, 신호 59 크로스 크로스로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DSC FIA H1 FP 감사합니다. 5번이 맞겠네요. 예, 지금 저도 이제 내국했고요. 여기 교신 마치고 또 봉화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봉화산은 1점짜리고요. 저번에 올라갔다가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한국 교신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봉화산으로 갑니다. DS3 FIA H1 FP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